네, 반갑습니다. 5월 21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강연이 있습니다. 지방으로 가는데요. 대구, 영남일보 지하 2층. 위치는 이제 동대구역, 동대구역 아시죠? 동대구역 옆에 영남일보 건물이 엄청 커요. 그래서 딱 보면 그 상공회의소 옆에 그 영남일보 건물 지하 2층에서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오후 2시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리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면 저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구독하기 많이들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강연회 있고요. 네, 가입 문의도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전체 상황판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오늘 중국 증시가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니케이가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약보합. 뭐 약보합 정도는 큰 의미는 없어요. 뭐 강보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환율이 1194원 22전. 환율이 조금 보합권 양상이죠. 지금 1130원대에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가 빡 튀어가지고 1190원대까지 올랐는데 지금 여기 조금 쉬어가는 양상입니다. 여기 또 방향성을 조금 가질 수 있어요. 그 환율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환율이 조금 빠지더라도 환율은 지금 워낙 약세 기조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어갈 여지가 상당히 높다는 걸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환율 이런 것들은 한번 방향성이 결정되어 버리면 이 방향성을 다시 한번 더 돌리는 데까지는 경제적인 환경이라든지 상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이 환율을 다시 한번 더 돌릴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협상이 돼줘야겠죠. 그런 상황 말고는 지금의 환율을 돌리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워낙 약세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뭐 지금 상황 돼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좀 우리가 지금 환율에 대한 움직임을 본다면, 앞서서 그 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에 일단 그 경제부총리가 그때 우리가 수입입니까? 어느 나라하고 이제 스왑을 했었죠. 그런 부분 자체에서 환율을 좀더 안정적으로 좀 다지는 역할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었는 상황에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크게 이루어진 상황, 똑같은 상황이 나타났다면 환율이 기하급수적으로 갑작스럽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환율이 지금 이렇게 불안한 시장에서도 이 정도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수 있어요. 환율 자체는 중요한 것이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속도, 방향성. 어차피 방향성은 지금 약세 기조로 들어갔고, 속도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속도가 지금 상당히 빠르게 붙었었고, 지금 보합인데, 이런 속도 자체가 여기서 더 이상 가파라지지 않는다면, 이 수출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냥 긍정적인 요소로만 해석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환율 잣가늠만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이게 가파르게 엄청 올라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조금 길게 놓고 본다면, 자, 어때요? 2008년도에 증시 빠지면서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이때는 뭐 1550원까지 다이렉트로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상당히 대응이 안 되죠. 주식시장에서.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의 각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의 각은 앞에서도 많이들 나왔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의 움직임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오는 각이 똑같은 각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그냥 방향성. 대신에 여기서 속도가 좀더 붙어버리면 그때는 조금 곤란하다. 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조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성은 약세 기조가 맞다라는 말씀까지 이것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미중 무역 협상이 완료가 돼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자, 본격적으로 본론을 조금 보실 텐데, 뭐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코스피도 0.27%, 코스닥도 0.27% 강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글쎄요. 의미를 둘수 있죠. 의미를. 뭐 우연은 없으니까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 아니면 뭔가가 있겠죠. 우연을 가정한 인연이라든지, 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양시에 똑같이 0.27%가 상승 마감을 했고, 우리가 지수 잠깐만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로 돌아온 외국인 한계는 있다. 일단 외국인들이 돌아왔어요. 이건 긍정적이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신 한계는 있다. 무슨 한계가 있느냐? 바로 상승에 대한 한계는 있다. 자, 이거를 외국인들 움직이는 같이 보실 텐데,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어떻게 움직였어요? 오늘 올라가다가, 그죠? 요렇게, 요렇게. 거북이 등껍질처럼 요렇게 머리, 등, 요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좀 달랐죠, 방향이. 올라왔다가, 요런 움직임이었어요. 움직임이 안에 내용이 조금 다르다, 그죠? 자, 요 부분은 우리가 외국인의 그 매수를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릴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럼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가 거북이 등껍질처럼 요런 모양이 나타났었는데, 지수가.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 순매수도 어땠어요? 많이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한번 마지막에 조금 사는. 자, 이 외국인에 의해서 지수가 움직였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은 샀지만, 지수가 올랐지만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왜그 코스닥은 중소형주가 많기 때문에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에 대한 활약으로 인해서 지수가 바뀔 수 있었지만, 지금 코스피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외국인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744억을 베팅을 해서 샀는데, 이 부분 자체를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상승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닫혀져 있는 그런 형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제가 분석을 해서 같이 보여드리면, 지금 고가 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흘러내리는 양상이거든요. 자, 제가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하단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빠지는 그림 안에 놓여 있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붙여본다면, 자, 요런 그림으로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밑에 하단 자체는, 자, 여기서 요런 그림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에는 지금 고가 권역 자체가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에 과매도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 골든크를 돌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삼각수림 형태로 지금 여기서 이제 방향을 가지고 여기서 튀어 올랐지만, 힘이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맞고 빠져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추세적 하락 구간으로 지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외국인들이 들어왔지만, 이 외국인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이익 실현을 했을 확률이 높다. 저는 오히려 오늘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기 조금 힘들다고 봐요. 그만큼 상승폭에 대한 한계치가 존재를 했고, 지금은 수렴 형태에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책에서 삼각수렴 형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런 형태가 나타났을 때 여기에서는 이제 폭을 줄이고 여기에서 이제 발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앞에서는 삼각수렴 형태가 뛰고 뒤에서는 여기서는 방향, 다이버전스, 상승으로 가든 하방으로 가든 어느 방향성을 이룬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역 삼각수렴 형태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위로 갈 건지, 아니 밑으로 갈 건지, 지금 확률적으로는 밑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 자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의 이 외국인의 매수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 이익 실현을 하면서 다시 한번더 지수는 저항 구간에 대한 움직임으로 존재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좀더 맞습니다. 자, 하방을 여러 번 때린다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방이 무너질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코스닥도 볼게요. 오히려 코스닥이 낫죠. 지금 보면 코스닥은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 양상이었는데, 자,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렇게 이제 내려올 수 있죠. 아니면 또는 뭐 요렇게 볼수 있는 거죠, 요렇게. 근데 제가 볼땐 요거보다는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요거를 조금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 추세 자체가 다르죠. 이거는 계속적으로 하방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오히려 이 하방을 벗어나는 이런 움직임, 상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단이 앞에 있는 자리, 자, 이런 자리에서의 이런 부분이죠. 그럼 오히려 이거는 여기에서 이런 삼각수렴 형태를 띈 게 아니고 오히려 상방에서 이런 그냥 흐름적인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타났다가 지금 오히려 한 번은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적인 부분을 접근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에서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흐름이 상당 부분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오늘 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물론 내일도 매수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 자체가 한계는 분명히 오늘 존재를 하는 시장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게 오늘 크게 빠졌어요. 자, 여러 번 하락은 투매를 부른다. 뭐, 요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약바이오 위험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뭔가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가 관망에 대한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들이 많지만, 우리가 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진행 과정을 조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이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그만큼 하셨을 거라고 봐요. 지금 이런 것들이 앞에서 보다시피 지금은 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빠지는 형상이거든요. 이렇게 빠지는 형상 자체가 지금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서 지금 저가 권역 자체가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1 지지, 2 지지, 3 지지 계속 지지가 나오다가 이 투매가 지금 형성된 거예요.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대신에 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 앞에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또다시 저항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또다시 폭을 좀 더 밑으로 내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보이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런 차트들이 많아요. 사실 아바텍이라는 차트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아바텍이라는 것을 보더라도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앞에서 봤던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상당히 유사한 차트죠,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기에서 기간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의 문제였지, 자, 결국에 이런 삼각수렴 형태 이후에 반등 나왔지만 여기서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지금 앞서서 봤던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보면 이런 삼각수렴 형태가, 역삼각수렴 형태가 지금 뛰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이런 움직임이 나타내다가 지금 여기서 삐져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 빠져버리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반등 파동이 상당히 약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방을 여러 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투매가 이루어지는, 투매가 딱 오늘 터졌는 건데, 뭐 블록들 물량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수로에 대한 관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힘듭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요즘 많아요, 보면. 자,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하방을 계속적으로 다지는 종목군들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결국에는 지금 네이버도 고가 권역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적으로 빠지는 형상 안에 놓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자리 자체가 지지를 받는다기보다는 지지로 확인하고 어디를 넘어가줘야 되냐. 이 위에 있던 이 자리 자체가 돌파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매수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하방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서 힘이 없으니까 빠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이 있는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를 못하게 합니다. 매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저가가 자리를 준다는 것은 이 종목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또는 지금이 저가가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시장은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을 많이 나타냈고 그에 따라서 오늘 이런 하락세가 크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뭐 이렇게 하방 자체, 뭐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KG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했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방을 계속적으로 때리는 종목군들, 대신에 이제 저가를 낮추는 종목군들은 그만큼 뭐랄까 이제 추세 자체가 하방에서 이 돌아서는 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만큼 인위적인 힘이 작용해야지만
돈이 들어와줘야지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요거를 앞에서 이 매수효과랑 같이 엮어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여기 위에 거를 체결시켜줘야지만 지수는 올라가요. 밑에 거를 아무리 사더라도 종목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위에 거를 살려고 한다면 회사에 대한 내부 정보가 좋다든지 또는 뭔가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있었을 때 우리가 지금 자리에는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위에 거를 베팅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런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가기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고 오히려 지금은 단기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반등이 한번 올라올 수 있는데 자, 한 요 정도까지 한번 반등을 한번 돌려서 올라온다면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단기적으로 보는 물량은 이익 실현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추세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꺾이고 다시 한번 돌파해서 올라올 때 그때 매수를 노리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곧장 드라마틱하게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어려워요. 네. 제약바이오에 대한 업황 자체가 지금은 신뢰도를 잃어가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까지는 시간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필요할 거예요.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반사적으로 IT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이 좀 더 쏠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의 빈자리, 결국에는 IT가 채운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시장을, 이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빠지고 IT까지 빠져버리면 지수는 급락을 합니다. 지금은. 두 가지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약바이오가 있고 IT가 있어요. 제약바이오만으로는 지수를 올릴 수 있지만 IT만으로는 지수를 못 올립니다. 안 올라가요. 한계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 IT까지 같이 제약바이오가 죽어서 IT도 죽어버린다? 그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급락이 나오겠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자, 잠깐 보세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9%가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닥이 0.27%가 올랐어요. 자, 안에 내용을 잠깐 보시면, 자,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투매를 했죠. 동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연기금이 매수를 했어요. 투신은 팔았죠. 팔았습니다. 다만, 셀티넬 헬스케어를 보자고. 투신은 어떻게 했어요? 팔았습니다. 기관도 팔았어요. 외국인도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한 나머지 수급에 대해서 투신에 대한 매수를 평가를 한번 해본다면 오히려 투신은 IT 종목군에 대해서 상당한 매수세를 보였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중소형주에 대해서 이렇게 매수세를 보이고 매기세를 보이면서 다음 시장에 대한 내일 시장에 대한 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결국에는 유통업종에 대해 지금 이 유통이라는 것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통으로 잡히거든요. 이걸 보면 자 유통으로 잡히죠. 이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신이 전체적인 통계에서는 매도로 잡혔지만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IT 종목군에 대한 상당한 매기세가 오늘도 상당 부분 진전됐다. 그렇게 판단한 게 맞겠고 결국에는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5G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였죠. 그러면서 이 종목군들 그리고 OLED 반도체 장비주 그죠? 이쪽에 다 움직였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제약바이오를 올리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시장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대로 급락은 안 나타나는 것이 이 나머지 종목군들로 얘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돈이 쏠리고 있는 거예요. 5G 쉽게 안 죽을 거예요. 쉽게 안 죽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랑 OLED 장비 쉽게 안 죽을 거예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죠. 이런 업황 자체가 지금은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약바이오를 올리는 것은 투신이나
또는 연기금한테는 상당한 돈에 대한 부담이 되는 자리들이에요. 오히려 좀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좀더 라이트한 이쪽 IT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기세가 쏠릴 확률이 높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와 이 IT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제약바이오는 기대감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기대감으로 이 개인들의 수급도 엄청나게 붙어서 뭔가에 대한 오버히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IT는 실적에 대한 추정치라든지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항상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무작정 그래핀이다. 거기에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가나요? 아니죠. 그냥 기대감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삼성전자 납품을 한대, 납품을 하는 기업은 그 다음 분기에 실적이 어때요? 좋아지죠. 왜? 납품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는 거죠. 제약바이오는 임상 3상 들어간대. 그게 실적으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임상 3상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그게 식약처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판매를 해줘야지만 그게 그때부터 실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또는 기술 이전을 한다든지 뭔가에 대한 매진말이 상당히 나중에 후발로 있다는 거고 IT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실적이라는 부분까지 뭐 길게는 3개월, 짧게는 한달 뒤에 곧장 실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반영이 곧장곧장 된다는 얘기예요. 피드백이. 그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5G 반도체가 앞으로도 상당히 시세가 나타날 수 있다. 지금은 이런 쪽에서 굴러야 됩니다. 돈을 잃더라도 이런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해놔야지만 물리더라도 다음에 또다시 이런 종목권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희토류, 중국과 미국의 기싸움, 승자는 없다. 이게 제 골치 아픈 건데요. 일단은 지금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에 대해서 한 방을 때렸어요. 그게 이제 중국이 어제 시진핑 주석이 희토류 공장을 갔습니다. 시찰을 했죠. 뭐 무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너가 그러면 기억해봐. 이 희토류 누구한테서 수입을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희토류 그러면 우리가 금지하겠다. 그런 얘기 뭐 하고 그러면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한 뭔가가 들어올까봐 중국도 함부로 그거를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다만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미국과 중국에 대한 기싸움이 누구한테 제일 큰 피해로 올 수밖에 없냐? 결국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무역 수지가 지금 39%를 차지한다고 하죠. 전에 우리가 같이 봤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무역 수지. 1등, 2등이 중국과 미국입니다. 3등이 일본이에요. 미치겠죠? 진짜 고래 썸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해결해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얘네들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자, 희토류 관련주를 어제도 제가 방송하는 중에 차라리 이런 무역 분쟁 자체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두라든지 무역 분쟁 관련해서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희토류 관련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 부분 신경을 쓰고 볼 필요가 있다. 차라리 그런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어제 이 희토류 관련주 한 개를 추천해 드렸었어요. 사실. 근데 오늘 다행히 어제는 빠졌죠. 그래서 에이 님이 응? 이게 아니었나? 막 긴가민가 하고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사실. 빠지면. 하지만 이런 재료적인 분위기가 쉽게 꺼지진 않거든요. 그게 저녁 뉴스에 나오고 오늘 그 종목군이 또 상한가까지 갔는데, 그만큼, 뭐랄까요. 이런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를 우리가 조금 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갑작스럽게 좋아질 수 있다. 그건 이제 확률적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도 이슈가 될 수 있는 쪽은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앞에서도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지금 횡보 내지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높지만 우리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핀셋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콕 집어서 요걸 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화웨이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오늘 키워드 이 화웨이에 대해 조금 기억을 해줘야 돼요. 지금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어제 유튜브에서도 제가 뭐 삼지전자라든지 윈스 같은 기업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삼지전자는 거기 어제 방송 좀 참고하세요. 이게 거기 뭐 LG 플러스의 가치 납품을 대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기업들 말고도 이  5G라든지 반도체 관련해서 이 화웨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국내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연구를 덜 했는데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장이 이대로 죽지 않거든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다섯 네트워크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정도 그림 만들면 간다. 이 정도 그림 만들어가지고 이 주가 못 올리면 얘네들 바보다. 이건 세력이 없는 거다. 앞으로 이 기업 투자하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 기업이 이제 이번 주에 올렸어요. 그런 신고가를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다산 네트워크가 왜 올라갈까? 그냥 네트워크 장비하니까 올라간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의 답변일 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짱구를 좀 더 굴려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산 네트워크가 다산전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한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결국엔 6.8% 어제 전일 시장에서도 반등이 크게 나타났다는 거죠. 왜 반등이 이루어졌을까? 미국의 통신 장비에 대해서 행정명령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화웨이 거는 금지하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반사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선별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시장에 대한 이 흐름 자체를 우리가 타줘야 됩니다. 아, 올라가고 나면 그게 그때 이런 내용이었구나. 아, 이상로가 얘기했던 게 이거였구나. 늦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캐치를 해줘야 돼요. 얘는 돈가스를 먹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거기 계속 된장찌개 먹어라, 된장찌개 먹어라. 먹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슈가 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재료적인 부분을 미리 조금은 선점할 필요가 있다. 지금 막 무작정 대형주 한 개를 가지고 롱런 하면서 묻어놓는 투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여기에서 조금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유동적으로 조금은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뭐 저는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빠진 자리에서 뭐 한 1억 정도, 1억 미만 정도는 뭐 이 자리에서 그냥 한 1년 정도 묻어놓으면 그거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이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종목이 잘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런 글로벌 불확실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장 자체가 상당히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감안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SK이닉스를 지금 현재 자리에서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1년 뒤에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이냐? 투자를 해볼 텐가? 저는 거기에는 조금 보류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같은 전기전자라도 보이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고, 그만큼 지금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핀셋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섹터군 자체, 이 섹터군이 좋다 하면 이 섹터군이 옛날에 다 올랐거든요. 다 올랐어요. 근데 지금 이 섹터군 안에서 요 종목이 좋아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군들은 옆에 이 종목군 안 오릅니다. 지금은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빠르기도 빠르고
안에서 움직임 자체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다섯 번째가 불확실성 속에서 싹 트는 용기. 자, 시장을 바꾼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어제 미국장이 다우가 0.3% 빠졌고, 나스닥 1.4% 빠졌어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비관론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장이 안 좋다. 오늘 밤에 미국장도 빠질 것 같은데. 아이씨. 오늘, 어쩔 수 없다. 다 팔자. 자, 내일 오늘 됐습니다. 그 사람의 말대로 미국장도 빠졌고, 나스닥도 빠졌고, 기술주 다 빠졌어요. 하이웨이 관련주 다 빠졌습니다. 봤제? 내말 맞제? 근데 오늘 우리나라 장은 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맞췄지만 돈을 벌지는 못해요. 정말 잘 맞췄지만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는 주식이 게임으로 보일지언정 누구는 이 주식시장을 사업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 주식시장이라는 곳에서 돈을 벌려고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계속적으로 할 필요, 그런 생각 자체는 오히려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이 빠지면 이거를 또 어떻게 풀어갈까? 아유, 그래, 시장이 안 좋은 건 인정해. 그래, 알았어. 안 좋다. 알겠다고. 네안 좋은 거 알겠다고. 네안 좋은 거 알겠는데 나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좀더 뭔가에 대해서 내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궁리를 해봐야 된다니까. 시장 빠졌어. 에이씨. 에라이. 뭐, 내 말고 딴 사람도 있는데, 막. 마음은 편하지. 근데 계좌는 안 편하지.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시장이 돼줘야 되거든요. 저 얘기가, 뭐, 저도 지금 이렇게 전문가도 제가 올해 이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식 같은 경우에 대학교 때부터 해왔었는데, 항상 이런 거는 반복이 돼요. 뭐, 저보다 많이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적게 하신 분도 계실 거고, 한 달, 두달 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시장은 항상 지금 시장은 항상 이런 게 반복됩니다. 항상. 그만큼 중요하니까 어제 했던 얘기 오늘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 자체를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내일 시장도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빠지더라도 시장 올랐을 때 다시 또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면 돼. 시장이 빠지면 적게 벌면 되고 시장이 오르면 많이 벌수 있는 기회가 또 많아지는 거고 그런 긍정적인 관점. 끌어당김의 법칙을 생각을 하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혼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동업자 정신을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말로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일단은 다산 네트워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시세를 내고 있는데, 이대로 무너진다? 정말 이렇게 큰 업체가 정말 바보 같은 기업이 저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지금 이 정도 올렸으면 만 원은 한번 찍어줘야 돼요. 적어도 만 원은 안 찍어주면 얘들은 바보예요. 앞으로 그럼 이 종목 보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주가에 대해서 핸들링 못하는 세력이라면 주식시장에서 떠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요 기업은 그래도 만 원까지는 한번더 베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오늘 뽑아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비중 조절해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KH바텍 자, 요런 거는 지금 앞에서 힌지 관련해가지고 주가 한번 빠졌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힌지 관련해서 뭐 불량이 생기고 뭐 출시 연기가 되면서 주가 빠졌다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 삼성전자의 그 폴더블 스마트폰이 뭐 조만간 출시가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
이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출시를 할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에 베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대덕전자. 대덕전자는 앞에서 말씀 많이 드렸죠. 지금 대덕전자가 FPCB 관련 업체, PCB 관련 업체인데, 자, 지금 밑에 기관 수급 들어온 거 보세요. 냄새 맡은 거예요, 사실. 이런 거는.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이유가 있다. 연기금이 우리 돈이죠. 이런 금액을 이렇게 신규 매수로 엄청나게 지금 매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데, 뭐 오늘 물론 오늘은 높았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지금 10억을 베팅하는데 매도는 5,600만 원이에요. 그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대덕전자가 이번에는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으면서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횡보를 많이 거치고 지금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도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라온 시큐어. 세력이 있어요. 이거는 세력이 진짜 확실히 있어요. 있는 종목이고, 지금 요게 이제 구글의 AI 스피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블록체인 관련하는 제휴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결국에는 지금 뭐 신제품 출시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오늘의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더 판단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관점 유지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라온시큐어가 마지막 동시효과 때 말도 안 되게 지금 갑자기 떠서 끝났는데 내일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도 뭔가가 재료가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이렇게 시장을 한번 같이 훑어보셨고, 시장이 그만큼 뭐랄까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시장입니다, 여러분. 주식이 사실 상당히 고독한 싸움이에요. 그런 고독한 마음을 함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혼자서 모니터 보시면서도 막 버릇이 한 번씩 생길 때 있어요. 혼잣말 한다든지, 아니면 막 뚜껑이 열린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좀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막 이상한 사람처럼 혼자 막할때 있는데, 한 번씩 밖에 나가셔서 바람도 좀 쐬시고, 기분 전환도 좀 하시고요. 즐겁게 투자하시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매매하시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